저기. 이쪽으로 오세요. 어, 야, 추운데? 찬바람 들어오죠. 달랑하네. 어, 춥네. 어, 나 이걸 꼭 잘했다. 대낮인데 이렇게 추워? 아, 그저께인가 눈이 왔어요. 아, 눈이 왔다고? 네. 오, 추워. 오, 야, 야, 추운데? 와, 아, 이거 뭐야? 어, 추운데? 너무 춥네. 우와. 오, 뭐. 와, 저기 말도 있어. 어디 어디? 말이 쫙! 말 있잖아. 와, 초원에 말도 있어. 어? 아, 진짜 말이다. 네, 말이에요. 대박이다, 진짜. 네, 이런 공항뷰 처음 봐요. 이야. 내리자마자 말이 보이는 데는 처음 봐. 와, 날씨 막. 아, 해난다, 해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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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야, 와, 우리 나오니까 해 비치는 거 봐. 아, 너무 와. 야, 날 좋다. 야, 끝내준다, 여기 진짜. 야, 눈이 좋아지는 것 같다. 야, 한 3km. 야, 멀리 잘 보이는 것 같아. 광교의 나라 몽골. 그렇지. 라섹을 할 필요가 없었네. 여기 왔으면 돼. 이렇게 이국적이 되어 있다. 이질적인 그 느낌이 너무 매력적이었어. 우리나라랑 똑같은 모습은 거의 없고 완전히 다른 풍경에, 완전히 다른 흑색깔에, 완전히 다른 구름에 막 이런 것들이 펼쳐지니까 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막 약간 설레고. 외계 행성 같은 느낌? 3시간 걸려서 왔는데 여기 이렇게 다른 세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비행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더 충격적인 거야. 이런 데가 있구나. 그냥 사막만 이렇게 쫙 있는데 황량하고 삭막한 아름다움은 처음이었어요. 아, 공룡이 진짜 존재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그 정말 태초의 지구 느낌. 약간 화성, 우주 여행을 갈 필요가 없구나. 몽골로 오면 된다. 아유, 탁 트인 시야가. 아, 이게 몽골이구나. 형, 우리 뭐 타고 가요, 근데? 아, 인별에 올리기 좋은 감성카가 있어, 감성카. 네. 아니, 저기 전 회장님, 밥이나 먹으러 가자. 뭔 사진이야. 그래서 저 차 보시죠, 앞에. 이쁘지? 저게 푸르공이라는 거야, 푸르공, 그죠? 와, 너무 이쁘다. 색깔도 예쁘고. 아, 대박이다, 캠핑카로 진짜. 네. 이게 원래 러시아 군용차였어. 아. 어, 그래서 튼튼한 거야. I've been trying. 튼튼한 그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그 몽골 여행은 사실 낭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여행인데 그 낭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푸르공이에요. SNS에서 좀 보고 참 차 이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예뻤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봐. 무카를 처분하고 저걸 받고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보자마자 너무 설레더라고요. 75년도쯤에 버스가 별로 없을 때 성묘 갈 때 태워다주는 그런 조그마한 미니 봉고가 있었거든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 몇 인승입니까 이게? 네. 최대는 8명. 아~ 8명인데 여러분은 넓게 가시라고 네. 두 팀으로 나눠서. 아, 자, 광규, 네. 기안, 일로 와. 주승이, 2번 차. 아, 나머지는 4번 차. 네, 우리 젊은이들 여기로. 어? 아니, 좀 젊은 사람, 2번 차, 이런 사람 섞어서 가지 왜? 그래? 아니, 섞었잖아. 주승이 들어갔잖아. 주승이 들어갔어. 아, 아, 서러워라. 제가 몽골 전문이어가지고. 자, 멋쟁이들은 4번. 자, 찐 머슬하는 사람 2번. 이게 그래도 차는 오래돼도 이 휘는 또 세련된 걸로 바꿨구만. 우리 소통할 때 진심으로? 형, 여기 핸드폰 되지 않아?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 아, 여기 소통할 때. 아, 오키도키. 아. 여기는 회색 늑대 말티즈 응답바람 이상. 무전기 가져왔어. 누르고. 들려? 주승이 준비 많이 했나요? 됩니다. 오, 대박. 어, 근데 생각보다 음질이 좋다. 응, 해야 돼. 바로바로 소통이 되니까. 아. 야, 일단 우리 차 타기 전에 우리 가이드분들 인사 좀. 어, 네. 아, 네. 네. 이제 저 4번 차 담당, 우리 2번 차 담당, 그죠? 선생님 성함이. 저 성함이 야담 수랭이요. 야담님. 야담 수랭. 그냥 수랭이에요. 아, 수랭, 수랭. 그 몽골 이름이 부르기 좀 어려워서. 아, 승철. 이승철. 아, 승철이라고? 성은 없어요. 나. 원래는 어떻게 되시는데? 빈궁. 빈궁이요?
아니 어렵다. 승철 씨라고 하죠. 네, 승철 씨. 승철. 아 수랭 씨. 근데 그 저기 뭐야 왜 몽골 사람 몽골 발음이 힘들어서 우리나라 이름을 했어요? 원래도 제가 이거 한국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지어줬는데 그 뒤로는 이제 바로 어릴 때 한국에 있었어요? 네, 저 방위초등학교 다녔죠. 네, 저 방위초등학교 다녔죠. 오, 방위초등학교. 우리 집 옆인데? 방위초등학교. 우리 집 옆인데? 기한보다 말 훨씬 잘해. 그럼 우리 자, 갑시다. 안녕. 자, 이따 봐요. 가요, 가요. 열심히 오세요. 아이, 재밌다. 어, 추워. 어, 이거 아이, 매력 있는데, 이거. 회장님, 햄버거 준비돼요. 아, 햄버거다! 햄버거다! 와. 어, 이거 몽골 브랜드인가 보다. 아야야야. 아야야야. 와. 와. 짱이다. 감성 짱이다. 감성 짱이다, 진짜. 이게 캠핑이지. 형, 형, 저 기아 봐봐, 기아. 옛날. 어? 아우, 야. 그랬다, 그랬다. 우와. 기아 옛날. 대박. 여기는 근데 전자석 안전벨트 안 해도 되는 거야? 아예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이 차는 자체가 아예 없어요. 전 안전벨트 없어. 안전벨트 없어. 없어, 없어. 햄버거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이름이 아유, 블랙버거. 아유, 블랙버거? 야, 이거 먹으면 하루 종일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무게가 아령인데 아령. 검은색 장갑 끼고 먹는 거. 아, 그냥 멋이에요. 아니, 장갑을 끼고 먹는다고? 형, 버거도 까매요. 오, 블랙버거. 국물을 집어넣는다. 오, 야, 묘하다, 장갑. 약간 야인시대 느낌 나는데요? 나는 연인이 될 거야. 야, 역시. 아유. 아, 주성아. 얼굴. 사진.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나는 야인이 될 거야. 넌 나하고 동갑이지? 가요, 가요. 오, 출발! 오, 야, 승차감 예술인데? 아, 진짜 예쁘다. 야, 이거 짱이다. 우와. 재밌다, 재밌다. 와우. 그 뻥 뚫린 그 뭐라지? 대자연? 아, 되게 시원시원하다.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는 싸울 때 옥상으로 가잖아요. 수동공이 싸울 때는 몽골로 옵니다. 드래곤볼. 전투 모드. 많은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그 느낌이에요. 없어. 심플, 심플의 끝이에요. 나라가. 하늘, 땅. 딱 그런 느낌. 와, 하늘 진짜 말도 안 된다, 여기. 그러니까. 근데 가이드님, 저 네. 맛있어 보이는 아이는 뭐예요? 아, 아. 햄버거, 이제 몽골에는 햄버거를 이제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거 무슨 고기예요? 양고기예요? 네, 양고기. 어? 소고기. 어? 진짜요? 양이랑 소고기. 아, 양 소 섞은 거? 소 섞어 있어요. 오, 햄버거가 양이 들어가네? 와우, 신기해. 궁금하다. 이름부터 블랙버거네. 맛있어요? 우리 옛날에 먹던 햄버거. 진짜? 궁금해. 와, 어, 엄청 크다. 전투적이다, 되게. 진짜, 전투적이야. 와, 말이다. 말 너무 많아. 근데 너무 아름답다. 나 이런 거 처음 봐. 우와. 우와, 저기 봐. 어, 저 집 뭐야? 저 집 뭐냐? 나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집 뭐야? 집, 저기 집. 거기서 이제 자기 양들이나 말들이나 어디 가는지 짚어보거든요. 아~ 와, 여기는 좀 큰 마을이네. 와, 여기도 마을이네. 그러면 여기도 자기 땅이에요? 네, 구역이. 자기 땅이었죠. 땅값이 얼마예요? 땅이 무료예요. 무료? 네? 어? 땅이 무료예요. 무료라고요? 네. 여기 내 땅 그러면. 나 저 저기 내 땅. 나 여기 내 땅. 오르는 거. 난 여기 땅. 몽골 사람한테만 무료. 아. 아, 근데 땅이 무료가 될 수가 있어? 우와, 대박이다. 땅 무료라는 거 아, 대박이다. 우리는 땅이 없어서 난리인데. 네. 몽골 이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조금씩. 어, 재밌다. 그치? 좀 약간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몽골. 와, 진짜 뻥 뚫렸다. 너무 신기해. 아, 속이 시원해지네, 진짜. 근데 진짜 속이 시원한 맛이 있다. 와, 앞에 시야가 그냥 너무 이국적이라 정신을 못 차리겠다. 우리가 멀리 보잖아요. 지금 저기 있는 산이 적어도 한 10km 떨어져 있어요. 와. 근데 딱 이렇게 딱 트여 있으니까 그걸 이제 멀리 있는 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눈이 적응이 돼서 시력이 좋은 거. 아, 근데 형 여기 살면 진짜 눈 좋아지겠다. 그래. 그러면 다 여기까지 온다. 다 5km, 6km 떨어진 산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 하나 아는 거 있어요. 뭐? 그 평균 수명이 남자가 63세. 네, 맞습니다. 맞아요? 왜요? 63세가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고지대니까 공기 속에 이산화탄소 말고 산소가 많아서 노화가 우리한테 빨리 와요. 그 수명이면 나는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저도 13년밖에 안 남았어요. 13년 난 16년 남았어요. 16년이면 두 자릿수 살았어. 그래서 몽골 분들 대부분 많이 보시면 와 나보다 형이다 하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자기랑 나이가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보다 어릴 수도 있어요. 아, 와. 형도 한 30대로 보고 그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왜냐면 얼굴이 우리 동안이니까. 형이 아직 여기 MZ네. 몽골에서는 MZ네요. 형이 MZ야? 아, 학교 아닙니까 학교. 그치? 어리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30대 후반? 아,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젊은 사람도 이거 있어요. 예, 예. 모자 쓰면 되죠. 형 모자 쓰면 송중기 맞다니까. 그래. 몽골에 탈모라는 개념이 아예 없거든. 아니, 몽골인들은 탈모 없어요? 네. 탈모 왜? 없다고? 대부분 없어요. 우리가 그 모발이 좀 건강한 거예요. 형님도. 아, 그리고 몽골에 샴푸도 있어요. 그 탈모 샴푸가.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아, 몽골에는 대머리가 없어? 아, 민머리가 없어? 아니, 근데 독수리 빼고는 뭐. 만약에 독수리? 대부분 엄청나고. 독수리는 대머리가 있어요? 어? 아니, 몽골에도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없어. 없어. 대머리가 야. 발을 붙일 수가 없네. 야. 아니,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하지 마. 아니, 그냥 야. 독수리를 물어본 거잖아. 민머리에 그냥, 야, 대머리. 민머리가 독입니다. 야, 진짜. 모자 써야겠다.